유하!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하는 비즈 인디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상점에 이제 오늘 지금 좀 전에 패치해가지고 프리미엄 패스 핸드봉이랑 행운의 하향 용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카니가 하향 용보석을 까서 네, 한번 아이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템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일단 이 빙고칸을 맞췄을 때는 레전드 파츠 X를 네, 한 개를 줍니다. 일단 중요한 건 아이템 까면서 뭐 어떤 아이템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일단 이거 100캐시에 10개짜리니까 이거 이벤트부터 하나 사고요. 아니다, 이벤트 사지 말자. 그냥 놔둬놓고. 자, 캐시로는 100개에 64,000원이에요 근데 코인으로는 100개에 830코인이거든요 테카니가 갖고 있는 코인이 31만 코인이기 때문에 만약 30만 코인을 쓴다 치면 총 16,100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일단 100개짜리 일단은 3번만 일단 사서 스타트 해볼게요. 1번, 2번, 3번. 일단은 와, 코인 뭐 까딱도 안 하네요. 자, 300개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잇. 와, 야, 뭔데 이거. 패배를 바로 주네. 대박이네요. 자, 그리고 빙고 칸에는 불머리 31, 네오 신상카트 넘버 6, 비트 31, 굿엑스 무제한, 실버 상자 3개, 슈아이, 기한 잡성 카드, 스마트, 스피드 마트 카트 31, 룰루 30, 골드 상자 1개, 치코인, 골드 플랜트 상자 1개,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근데 깠을 때 좋은 아이템들이 떠요. 와, 이거 회자 아니야? 벌써부터? 패배로서 바로 회자 떴네요. 자, 300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치장템들이 무제한 아이템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차나 이런 게 많이 뜰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일단 부덱스도 떴습니다. 케베로스, 부덱스 뭐 좋습니다. 일단 케베로스 같은 그런 차들은 또 레어파츠 그 이제 갈아버리면 레어파츠가 바로 뜨기 때문에 개꿀이거든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폭스도 뜨네요. 폭스는 30일짜리 떴고요. 어떤거 뜨는지 한번 가보자고. 비트의 회전대. 자, 비트엑스, 케베로스 두개 갈 수 있는 것, 레어파츠 확정으로 뜨는 비트엑스, 폭스엑스, 그 캐베로스를 하나씩 뽑았고요. 개꿀인데요. 지금 8개 깠는데 이 정도면 개꿀 아니에요? 네. 아, 이번에 코인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45번. 자, 일단 빙고도 한 얼마나 300개를 샀는데 얼마만에 완성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야, BTX는 무제한이라 캐베로스 무제한이 뜨다니. 피라도 뜬다고? 빙고칸 다 맞춰지는 건 한 얼마나 확률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일단 로디 퍼스트도 되고요. 지금 못 맞춰도 되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까실 때 귀찮잖아요. 엔터키 위에다가 돈꼬불 해놓던지 아니면은 엔터키 위에다가 그 뭐 보조배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올려놓으면 엔터키가 누르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아이템이 엔터키 누를 때마다 한 번씩 까지거든요. 확인도 되고 이제 확인 이것도 엔터키 딱 누르면 돼. 오케이? 귀찮게 한 번씩 까지 마시고 엔터키 누르시고요. 엔터키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까지고요. 자, 빙고 또 맞춰줬고요. 뭐죠? 처음에 300개로 스타트. 야, 3개 남았는데. 골드 플랜트. 자, 번호 4번, 26번, 37번 3개 남았습니다. 좀 빠른 것 같은데 나는. 맞지? 설마 100개 컷 가나? 100개 컷 가나요? 와! 스펙터가 30일짜리가 떴습니다. 진짜요. 예. 네. 그럼 무제한도 뜬다는 소리네. 맞지 얘들아? 스펙터 30일짜리 뜨네요. 진짜 무제한도 뜨겠네. 요. 아, 32개. 야, 그러면은 내가 진짜 마음먹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빙고에다 다 올인을 한다 진짜 얘들아. 그렇게 해서 막 30일짜리 뜨는 차들을 전부 다 막 18,000이면 치더라. 그거 다 만들어 만약에. 그러면 그것도 안 뜬단 말이야. 맞지? 하이패스가 된단 말이야. 기간 잡성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제가 18,000
18,301이 만들면 안 뜨거든요. 차가 다시. 그러면 저기 빙고에서 뜨는 차들도 기간제를 싹 다 만약에 18,000 그거를 싹 다 만든다고 치면은 무조건 무제한 차만 뜨니까 스펙터도 뜰 확률이 더 높아지겠네. 맞지? 이거 31만 코인 한번 올인해볼까? 근데 이거 31만 코인 올인하면 내가 봤을 때 24시간 하루종일 까야 돼. 빙고 내가 봤을 때 하루종일 까야 돼 진짜. 근데 뭐 갈갈이용 차들 많이 뜨니까 좋다. 원래는 30퍼가 최대 아니에요? 아 30 떴다. 드디어 30이 떴고요. 자 이제 18개 남았습니다. 와 300개만에 커트 안되네요. 박스 라이 핸드폰 캐시요. 네. 3개 남았는데 다 뜰 수 있을까? 안 뜨겠지. 코인 5만개인데 몇개 정도 뽑을까요? 그랬어요. 자 마지막 까고 자 좀 더 삽시다. 300개만 더 살게요. 아 근데 코인이 안 변해. 아, 야 코인이 뭐 줄지가 않는 거 아니야? 코인이 안 줄어. 이렇게 그는 30만 코인을 쓰고도 4를 뽑지 못했다고 한다. 30만 코인 쓰고 4번 안 뜨면 예 형들 전원 키피 한 달씩 드리고 전원 의자 한 대씩 드릴게요. 네. 제닉스 의자 한 대씩 다 드리겠습니다. 전원 킥뷰에 제닉스 의자 드릴게요. 30만원 곱하기 100명 얼마죠? 3천만원이네. 어, 3천만원 빵 갑니다. 3천만원 빵 갈게요. 네. 3천만원 빵 갑니다. 30만 코인 쓸 때까지 4번 안 뜨면 형님들 3천만원 뿌리겠습니다. 형들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옆에서 유튜브가 이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거든. 뭐하고 있나 싶었는데 뭐하고 있는 줄 알아 얘들아. 형들 정답 맞출걸? 이거 옆에서 뭐하고 있게. 형들 아니 키보드를 막 두드리고 있더라고. 뭐하고 있을 것 같아 얘들아. 형들 빨리 문제입니다. 옆에서 택토브는 뭐하고 있을까? 자 4번 떴네요 드디어. 자 테카니는 350개 컷 했습니다. 테카니는 347개 컷 했습니다. 테카니는 347개 컷. 예. 네. 총 600개를 샀는데 253개 남았으니까 347개 컷을 해서 100개를 마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번엔 잘 뜬다 했으니까 한번 까봅시다. 일단 그 빙고칸은 뭐 뜨는지 볼게. 슈아이 국제 30, 피에로 30, 시코인, 플래티넘. 야 플래티넘 캐슈리 괜찮은데. 자 뭐 이렇구요. 자 이번에 잘 뜬지 볼게요. 핵투모가 옆에서 뭐하냐면 형들 그 뭐냐 그 로드마니에요. 로드마니랑 싸우고 있어요. 핵투모 옆에서. 네. 테트브 옆에서 로드만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데저텍 로드만이랑 싸우고 있네요. 아 3번 뜻 코인 캐시죠. 310개 컷 잘하셨네요. 그럼 350개 컷 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화. 뜨관은 평생 구매 응 아니야. 그런데 코인이 많아가지고 30만 코인 있어서 뭐 편하게 사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천 개 사놔야겠다. 자, 천 개. 안 되는데. 아 이번 떴네요 드디어.
400개만 알지? 350개만 했었나? 이번에도 이번엔 350개만 했었네. 맞지? 난 350개만 했었네. 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형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1600개를 샀거든요. 1600개를 사고 지금 이제 네 번째 거에 하나 남았어. 5번. 그러니까 5번이 뜨면 이제 네 번째 뽑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요? 나는 1600개를 샀고 지금 300개가 남았는데 5번이 뜨면 이제 네 번째야. 네 번째 뽑는 거야. 이해했지? 일단은 제가 지금 개수를 정확하게 한 1300개 정도 깠거든요. 4번 빙고 완성했어요.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일단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유.